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무엇을 들고 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 종합을 한번 같이 볼까요? 투자 종합을 보면 어제,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일별 현황을 보면 어제 상당히 거래소를 많이 팔았죠. 거래소를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팔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2천억을 또 팔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2천억을 팔아서 연 이틀에 걸쳐서 거의 지금 2조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건지 4일 연속 매수에 이어서 4일 연속 매도로다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굉장한 그 뭐죠? 고점 논란에 대한 그죠? 외국인들의 보는 시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시장은, 오늘은 대체적으로 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개인들은 지금 4일, 5일 연속 매수 강세를 가면서 동학개미연 등이 계속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현재도 역시 지수를 상당히 강하게 끌고 올라가서 어떤 일을 벌렸는지 한번 보시죠. 자, 어쨌든 지금은 매물대에서 박스권에 움직이는 장세다. 이렇게 보기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넘어가야만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 박스에서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종고점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외국인도 계속해서 매수 가담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외국인들 경우도 코스닥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개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코스피를 계속해서 사는, 코스닥보다 더 많이 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됐나? 지금 자금은 어떻게 됐나? 더 늘었나? 한번 볼까요?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이제 60조 5천억, 5,200억이 됐습니다. CM의 잔고도 60조 9,600억이니까 두개 합치면 이제는, 112조, 113조, 114조 정도. 오늘도 5,700억이 또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 수요로 인해서 지금 유동성이 지금 보장되는 의미에서 보면 시장은 아직 갈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개인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봐서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또 다행히 오늘 그또 하나 좋은 시세가 나온 것은 뭐가 있냐면. 코로나 방역, 중앙 방역 대책 본부에서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235명으로다가 지난 27일 441명. 그죠? 조금씩 5일 동안 연속 27일 이후, 441명인데, 이후 5일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조금은 이제 좀 여유가 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통상부 자원부에서 발표한 8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했고, 일일 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8% 줄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일 평균 수출 감소율보다는 7.1%인데, 감소율이 이보다는, 감소율이 선생님 줄어가는 게 아니냐. 수출액이. 이래서 오늘 시장은 굉장히 괜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갈수 있는 것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한번 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음으로써 가장 지금 강력하게 나가는 코로나 임상에 들어가 있는 그 신풍제약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갈지 저도 이것은 뭐 상상 초월입니다. 제가 우리 의료원들한테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 2월 달부터 매수한 건데요. 2010년 2월 달부터 매수해서 임상 들어갈 때부터 매수해서 일단 이게 1차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1차로 매도했고 다시 여기서 2차 매수를 들어가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제가 밑줄 긋고 손절가를 시스템에서 설정하고 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감으로써 지금 수익이 또다시 지금 세 번을 잘라먹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1600%를 나가고 나서 다시 또 이게 그죠? 90% 나가는 엄청난 수익을 주는 자 이거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이게 끝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 또다시 나가는 걸로 봐서는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상당히 하한가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이미 다 돌파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매수세 들어오는 거면 또 장난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지금 며칠 동안에 지금 2%에서 지금 6%까지 들어가서 지난 어제군요. 어제는 무려 100만 주를 넘게 샀어요. 굉장히 많이 샀죠. 자, 이걸 보면서 참 저도 어이가 없어서 야, 이건 뭐 상상 초월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럼 이것은 무슨 작전 세력으로 가나요? 아니죠. 자,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시장을 끌고 가면서 오히려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굉장한 그 수익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의료원들이 다 들고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냈지만 여기서는 세 사람 정도만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을 또다시 강하게 보유하고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단합니다. 뭐 저 역시도 1600%를 낳았기 때문에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또다시 진행되는 거고서 추가 매수했더니 하여튼 굉장한 수익을 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뭔가 이제 주도주가 하나씩 더 나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드론 택배로 다 우리 이제 사서 들고 가는 종목이 JCN 시스템. 이게 또 오늘도 상당히 강하게 나가면서 이제 수익이 커지는 상황으로 갖고 있고요. 오늘 이제 특이한 사항 하나는 보면, 뭐 5G 장비주는 계속 주도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 KMW라든지, 그죠? 또 넘어갈 자리가 다 왔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와이러스라든지 예, 뭐 대단합니다. 이노와이러스 참 이런 것들이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5G 장비주를 제가 사라고 그랬죠. 예. 오늘은 이제 특이한 것은 그동안에 떨어졌던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랬더니 생각보다 빨리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원익 IPS라든지 그죠?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또 SNS텍이라든지 네, SNS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FS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FST.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다시 그 장비주들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들고 있는 종목 사람들은 잘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내는 전략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물론 이제 지금 어제 오늘에 걸쳐서 의료 회원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참 안타까운 사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자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대부분에 보면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이 물론 수익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려운 곳이 어디에 있냐? 단타 트레이딩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유료원도 지금 무려 8년을 지금 10년이요? 예, 10년 동안 전문가를 30명을 거쳤다고 그래요. 뭐 가장 잘 아는 유명한 사이트들을 다니면서 전문가를 엑소원에서도 지금 5년째라고 그러는데 수익을 5년 지금 8년 동안 수익을 못 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제 방에 오셨는데 처음으로 제가 엑소원에 온 지 3년이 됐는데요. 정확히 만 3년. 그런데 5년 동안 제 강의는 안 들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서 30명을 거쳤습니다. 전문가를 10년 동안 수익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트레이더를 해보니까 그죠? 수익률은 화려한데 한번 손절하면 크게 다 깨지기 때문에 돈이 남아나는 게 없더라. 또 진로 종목으로 비중을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손절 사인이 나오면 손절은 죽어도 못해서 끌려가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더라.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손절은 수익 방법이 아니다. 손실 제한 방법이지 수익을 내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과거에 손절로다가 9억을 깨진 사람 봤습니다. 또 저희 친척은 손절로다가 무조건 매수가 10% 무조건 손절로다가 5억을 까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냐면 본인들은 몰라요. 야금야금 깨지는지 이 손절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수수료 때문에도 1억을 갖다가 일주일에 두 번씩 매수 매도를 했다면 0.25포인트 수수료만 갖고도 여러분이 4,001억을 수익을 하나 못 냈다고 가정했을 때 4,500만 원이 수수료로 깨집니다. 그런데 단타로다가 손절매를 하게 되면 손절매 액수가 여러분은 괜찮을 것 같지만 이 손절매 액수가 여러분의 수익을 다 깎아먹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먹은 것도 있지만 진로 종목이니 뭐 어쩌니 그래서 급등 나가는 걸 갖다가 쫓아가다가 손절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냥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손절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미 수익이 다 날아갑니다. 수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좌가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간다는 거예요. 또 한 분도 지금 10년째 전문가를 수없이 거치고 10년째 단타하다가 제 방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도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 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깨지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죠. 그랬더니 돈도 벌지도 못하고 돈만 깨져서 제 정석으로 투자를 가겠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서 돈을 좀 벌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상당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또 그 유명 사이트 가서 추천 종목을 갖고 매수해서 들고 왔는데요. 거의 보면 신규 상장 종목을 많이 건드리라는 거예요. 신규 상장 종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 두 번째는 주도주라는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많은 전문가가 30명을 거쳤는데도 어떤 주도주를 사서 수익을 크게 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종목들을 분석해보면. 그러니까 수익 나기가 어렵죠, 당연히. 맨날 뭐 단타 치면서 그저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방엔 주도주만 뭐 단타를 쳤다. 아니, 주도주를 단타 치는데 주도주를 어떻게 알아요? 급등 나가는 게 주도주입니까? 아, 급등 나가면 다 주도주입니까? 그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주도주라는 건 최소한 100%, 200%, 300%씩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게 주도주지 급등 나간다고 그게 주도주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투자를 정석으로 다시 바꾸려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제 방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갈지 전혀 모르고 있다. 또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그저 뉴스만 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전문가의 추천만으로 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이걸 갖고 갈 수 있는, 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재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고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내가 종목에 대한 믿음으로 갖고 갈 수 있지만 그냥 추천주? 부실 종목?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상황을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커지지 않고 또 거의 대부분이 단타에 익숙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급등을 나가게 되면 자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르고 싶은 욕심. 가다가 조정 부르면 나는 먹을 게 없이 다 털려버렸다. 왜? 늘 손절과 그 다음에 익절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상승이 급등 나가면 잘라버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본전 찾으려고 죽으러 안 팔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고 사실은 주가가 20, 30% 떨어지더라도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아 이제 끝났다 그러고 다 팔아버립니다. 아니면 자꾸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를 한없이 해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떨어지니까 예?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떨어지니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장대 뭐? 예, 우량주는 장대 음봉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는 방향을 모르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수익 내러 갈 때는 이걸 악착같이 들고 와서 큰 수익을 내고 잘라와야 되는데 아니 잠깐 그냥 급등만 나가면 그냥 차익 실현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도주를 매매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투자자들이 전문가가 뭐 주도주 우리 방에는 뭐 주도주만 단타해서 먹는 방이다. 이 다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주도주예요? 그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주도주는요 꾸준히 가는 종목이 주도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업황이 변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주식이 영업이익이 커지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해서 시장에 그죠?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이 주도주라는 거예요. 급등 나간다고 주도주가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급등 나가면 다 주도주입니까? 에? 아, 부실 종목인데 오늘 급등 나갔습니다. 상한가 나갔으면 두방 나갔으면 세감 나갔으면 그게 주도주입니까? 아닌 거예요. 주도주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에 주도주 한 종목도 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수익을 못 낸 거예요. 자, 제대로 된 그 공부를 하시고 가는 길을 가야 정석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냥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주봉이 우상향한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 주봉이 깨면 가져가지 마라. 주봉이 우상향하면 걱정할 이유가 없고 또 하나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도주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익에 연연해서 잘라버린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영원히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계좌만 그냥 종목만 잔뜩 그냥 붙들고 있고요. 수익은 이렇게 상승장으로 갔는데 수익 낸 계좌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들이 안타깝죠. 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커가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본 방법을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전문가한테 끌려댕기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수익은 나지 않고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상승장에 2016년, 2017년에 상승장에 돈 한 푼도 단타 친다고 상승장에 돈 한 푼도 못 벌어봤고요. 다시 또 이번에 와서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데 보시면 예?
종합주가지수가 보면, 자, 이 상승장에 돈을 한 푼은 못 벌어봤고, 이 상승장에 돈한 푼은 못 벌어봤다는 것은 여러분의 방법이, 투자 방법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대로 된 공부가 되는 그런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 30명을 거쳤는데, 그래서 전문가님, 저도 전문가라면 유명한 전문가는 다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돈을 못 벌게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공부가 돼야 시세의 원리를 알고 종목을 이해하기 때문에 돈이 커지는 겁니다.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원위치로 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실 건가요? 투자는 확실하게 하나하나 자신만의 방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이것이 돼 있을 때 여러분이 심리적 분석으로 얼마나 잘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은 날로날로 커지는 겁니다. 그걸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끊임없이 공부하라. 기업을 아무리 자세히 분석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투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해주시면 저에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뭘 잘못하는지, 어떤 시기 잘못하는지를 하나하나 지적할 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